자, 들어왔어. 자, 어깨 좀쭉 펴봐. 요즘 열심히들 하지? 공부 열심히 하지? 쳐다보면 사마하고 눈을 안 마주쳐. 정말 열심히 해야 되나? 좀만 잘 참아. 이제 뭐 금방 또 2월, 3월 가지 뭐, 그지? 그러면, 꽃 피는 봄날이 오면, 그지? 이제 합격하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시절 맞이할 거야, 응? 그러니까 잘 참아, 응? 그리고 요맘때 이제 공부하다 보면 문제풀이 막 들어가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좌절을 겪고 생각했던 것만큼 문제 잘안 풀리지, 뭐, 그지? 그러면 생각이 이제 복잡해져. 복잡할 거 없어, 얘들아. 지금부터 다듬어 들어가는 거니까 잘 다듬어서 이제 시험에 대비하면 돼, 응? 그동안 배우고 암기했던 것들이 문제 연결이 되는 과정이니까, 그죠? 그게 원활하게 잘될것 같으면 뭐, 그죠? 다 시험에 잘 보게, 그죠? 이 과정이 조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울지라도 잘 문제 초점 맞춰서, 그죠? 이론 다시 한번 생계해서 이제 연결시켜 보고, 응? 그다음에 잘 해나가면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응? 다될 거야. 다될 거니까 절대 뭐 중간에 뭐 포기하고 막 그러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게 설령 시험을 봐도 결과 좋을 순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악착같이 매달려서. 자, 그러면 자 16번 들어가 보자. 가자. In addition to the reduced risk of learning into partly problems, 콤마 끊었지. 근데 1번 좀 들여다보자. Reduce the risk of learning 이렇게 줄이 쳐졌는데 우선 앞쪽에 reduced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근데 선생님 묻자. 동사에 ed 붙은 건뭐 아니면 뭐야? 과거 동사 아니면 과거 분사지 뭐. 머리 들고. 걔가 만약에 과거 동사였다면 뭐뭐 생각할 거야? 동사에서 생각하는 다섯 개 생각해야 되지 않아? 자, 동사에서 생각하는 다섯 개 불러. 처음에 뭐. 동사 자체에 문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나? 뭐, 장려 동사다. 금지 동사다. 이형식 동사, 이런 것들. 그치? 시제는 어떤가? 태는 어떤가? 단복수는 어떤가? 그리고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인데 그래서 준동사라는 게 만들어져 나가는 거. 만약에 과거 분사였다면 뭐만 생각하면 돼? 현재 분사 자리가 맞나? 과거 분사 자리가 맞나? 이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맞지? 자, 지금 reduced는 뭐예요? 과거 분사. 얘는 동사가 아니지. 어떻게 알았어? 그럼 이 경우에 in addition to의 전치사가 어디까지 걸린 거야? 리스크까지 건 거지, 리스크까지.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리듀스는 어디로 들러붙어야 돼? 리스크 쪽으로 들러붙어야 돼. 세모쳐. 그래서 리스크 이렇게 걸어. 그러면 요 리듀스는 뭐만 따지면 돼?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것만 생각해봐. 근데 위험이 줄이는 거야, 줄여진 위험. 줄여진 우여 줄어지어진 주름 아니야 위험 그치 감소되어진 위험 됐다 줄어진 말 같다 말하기엔 좀 힘들구나 감소되어진 위험 그치 되어졌네 과거분사 reduced risk 수식한 거 어때 맞네. 자, 그럼 2번에 그 뒤에 러닝까지 또 봐요. 이 러닝은 또 뭐야? 동명사지? 어부전치사 뒤로 걸려있는 목적어잖아. 그럼 여기는
한이 당한이 따질 거 없어, 얘들아. 전치사지의 동명사로서 자리 잡은 것만 보면 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넘어가도 돼? 자, 해석해봐. 게다가, 어떤 게다가? 감소되어진 위험. 무슨 위험이야? 러닝힌트는 달려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퍼틸러티 프로그램스니까? 퍼틸러티의 단어가 원래 비옥하고 기름진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기름지고 비옥해진다라는 것은, 그치. 어떤 뒤에 마음속 엄마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임신하고 아이를 갖는 그런 문제를 얘기해. 몇몇의 엄마들은 say 말합니다. 됐어? say 동사 둘을 쳐야지. 대하라, 글래드. They took 동사 또 일단 두줄 쳐봐. 더 피지컬 비팅 프레그런스 앤 라퍼 와일 접속사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 복잡하다. 2번 어때? 일단 선 물어보자. say 동사 두줄 치고 대어 글래드라고 이렇게 줄이 쳐져 있지 않아? 그러면 얘는 품사가 뭐야? 아니, 선이 줄이 쳐져 있으면 분석할 때 보는 게 품사 보라 그랬잖아. 품사 뭐야? 명사 아니지. 글래드가 품사가 뭐야? 형용사지. 아니, 너 여기 봐. 나 기뻐요. I am glad 하지 않아? 그치? 형용사지. 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니, 우선? 대어가 소유격 아니야? 소유격 뒤에 형용사 붙는 건안 되는 거 아니야? 소유격 뒤에는 뭐가 붙어야 돼? 명사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제? 여기 머리 들어봐. 문장에서 소유격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명사. 이렇게 붙어줘야 되지 않니? 나의 뭐 이렇게 소유격 뒤에 명사가 붙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글래드가 지금 품사 뭐였어? 형용사잖아. 우선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까? There, 글래드가 이렇게 뒤에 투크 이렇게 조동사가 있고, 그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고쳐? Gladness 명사로 고치면 안 돼. 그럼 소유격 뒤에 glad를 gladness에서 이렇게 명사로 고치면 어때?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봐봐. 몇몇의 엄마들은 말한다. 그들의 기쁨을 말한다. 요까진 됐잖아. 그치? 근데 뒤에 they took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자, 스마 다시 얘기해봐. 자, 이 문제가 좀 어렵지? 그치? 어려운 거? 자, 머리 들어. 자, 들어봐. 스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도의 난이도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제시한 건데, 그럼 이 문제를 선생님이 준 이유는? 머리 들고. 너무 쉬운 문제를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이게 생각이 깊어지지가 않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얘기할게. 이 1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찾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을 좀 깊이 해봐라라는 의미로 준 문제야.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안 물을 거야,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래도 논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내란 얘기지. 자, 머리 들어. 소유격 다음에 명사가 붙어야 되는 건 이건 맞지?
그러면 글래드가 형용사니까 이게 명사를 고쳤다고 하자. 그치?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니? 봐봐. 이렇게 되어 gladness로 바꾸면 뒤에 they took라는 주어동사 문장이 뒤로 이제 또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접속사가 생략되는 두 가지 경우가 뭐뭐라 그랬지? 접속사가 이렇게 들어가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접속사가 생략되는 거는 주어 동사 대절에서 대시 생략될 수 있거나 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되거나 이 접속사가 생략되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 봐. 자, 선생님 다시 물어봐. 접속사가 이렇게 생략되는 경우는 문장 연결한 접속 생략되는 이 두 가지란 말이야. 그치? 그럼 우선 대어 글래디니스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조동사 대체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거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뒤에 문장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돼 있어야 되잖아. 뒤에 문장 봐봐. 데이가 주어고 투쿠가 동사고 피지컬 비팅 프레그런스 이게 목적어지. 아? 프레그런스 임신이잖아. 임신의 육체적인 비팅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비팅은 육체는 비튼 뛰는 거잖아. 박동 이런 걸 얘기하겠지. 그치? 이게 목적어잖아. 또 러버까지 목적으로 볼 수 있지. 그치? 그럼 이건 뒤에가 목적어 있는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럼 머리 들어봐. 그러면 이것도 아니잖아. 만약에 이 뒤에 들어라? 이 뒤에 이대로 끝났으면 어때? 데이투쿠 그들은 가자. 여기 목적어 빠졌어. 그럼 이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됐다고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목적어 그대로 있잖아. 그럼 이것도 아니잖아.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이걸 명사로 고치면 여긴 접속사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명사로 고치면 안 됐던 거야. 글래드를. 그럼 뭐로 고쳐야 돼? 그 밑에 해설 봐봐. They are glad. They are. Be glad. 이렇게 고쳐야 돼. 그럼 be glad 하면 대시 생략될 수 있잖아. I am sure that. Be glad that. 이게 대신 생략할 수 있잖아. say 동사 뒤도 대시 생략된 거고. say 동사 뒤도 대시 생략되고 they are glad 다음에도 대시 생략된 거고, 그치? 좀 많이 어렵지, 그 생각하기가. 이 생각하는 건 진짜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얘들아, 여기 보자. 자, 머리 들어봐. 자, 머리 들어봐. 저기, 스미 이제 다시 얘기하면, 요 문제에서 스미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좀 생각을 좀 깊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요 문제는 끌고 와준 거야. 근데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단어의 품사를 보는 게참 중요해. 우선 답은 몰라도 2번은 그냥 튀어나왔어야 되는 게 소유격담의 명사, 요거는 튀어나왔어요. 글래드가 형용사라는 건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고칠까는 지금 이걸 배려해서 풀어야 돼. 뒤에 데이 투쿠 요게 있는 거, 그치? 요걸 배려해서 접속사 생략되는 경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러면 뒤에 목적까지 있으니까 관계되면서 이건 안 되잖아. 그럼 이걸로 만들어내야 되잖아. 대서 생략하게 만들려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데이 아 글래드, 비 글래드 하면은 대절이 빠진 걸로 되잖아. I am sure that, I am glad that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해됐어? 좀 많이 어려웠지? 당구장 표시할래? 됐어? 자, 가자. 17번 문제 봐. 1번. They refuse 동사 두줄 쳐봐. 그들은 거절했다. Accept the idea. Had suggested 동사 두줄 쳐봐. 자,
이게 이제 다시 생략된 경우 이제 어디 사이에? 아이디어하고 아이 사이에 무슨 대시 생략된 거야? 여기. 자, 이 중에 어느 대시 생략된 거야? 요거. 그치? 뒤에 서제스트 동사 뒤에 목적 없잖아. 서제스트 뒤뒤 동사에 목적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아이 앞에 쓰였던 거야. 그걸 생략해버린 거지. 그치? 맞나? 2번은 왜 틀렸어? When 접사 동그라미 쳐서 She came to me for money. 콤마 끊고 불러. 그녀가 왔을 때 나를 보고자 뭘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나는 bound 동사 두 줄. 발견했습니다. Me. 틀렸지? 왜? Me는 주절의 주 I하고 같잖아. 머리 틀어봐. 재기대명사 언제 쓴다 그러지? 이럴 때. 재기대명사 딱 요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주어가 목적어로 반복되는 거야. 그때 뭘 쓰라고? 재기대명사. 원셀프. 이 재기대명사가 무슨 용법? 재기적인 용법. 맞나? 요거지 뭐. Myself로 고쳐. I found myself. 자, 3번 문제. The atmosphere, atmosphere는 대기권이지. 지구의 대기권이 컷오프 동사 두 줄. 거의 50%를 잘라냅니다. 태양의 열을. 맞나? 콤마 끊고. Bouncing back into space에서 분사 구문이잖아. Bouncing back into, 그치? 그러면 bouncing의 이 표현은 현재 분사잖아. 못 따져야 돼. 하니 당한 일을 따져야 되지 않겠어? 근데 우주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태양의 열이 해에 되어져. 되었지. 아, 그리고 그 뒤에 바운스 백 뒤에 목적어 없잖아, 얘들아. 뭔가를 바운스 시키는지 그 목적어 없잖아. 여기 봐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어떻게 한다 그랬지? 자, 머리 좀 들어보자. 분사에서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이제 결정할 때 하니 당하니 갖고 이제 결정을 하잖아. 그치? 하면 현재 분사 당하면 이들이 결정하잖아. 이게 여의치 않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뒤에 명사에 목적어가 있으면 현재 분사, 없으면 과거 분사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Bouncing back 뒤에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bounce도 돼야지, 그치? 그러니까 우주 속으로 되돌려진다는 얘기지 뭐. 4번에 Despite the time of the year, 콤마 끊고. 1년 중에 그맘때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온도는 was in a 너무 쉬운 게 낫다. 그치? in a 안 되지. 뭐. 그치? 뭐 봐봐. enough가 형용사 부사 수식할 때 위치는 어디야? 뒤. 명사 수식할 땐 어디야? 앞도 좋고 뒤도 좋고. 물론 뭐 뒤인데 투부 정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맞지? 인어프 위치는 그렇지 뭐. 형용사 부사는 무조건 뒤지만 명사일 때는 앞에 뒤다 돼. 근데 여기는 핫이 형용사니까 어때? 뒤에서 보충해 이제. 고쳐. 핫 인어프. 핫아 인어프 그치? 인어프 핫이 아니라 핫 인어프 그치? 그 순서가 이렇게 뒤집어졌어 이제. 핫 인어프 그치? 맞나?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돼야 돼. 그거는 중간에 대세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생략됐다는 걸 알아내야지, 그치? 1번 답 체크할 수 있겠어? 한번 더 연습하고 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나머지 문제는 체크해가지고 와봐. 자, 근데 이 답이 해설지가 있어 재미없다, 그치? 해설지 없어야 좀 이게 좀막 얘기할 것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그치? 아, 나 여기 봐. 잠깐 한 번만 더 해. 자, 여기 봐봐. 자, 머리 들고. 그 1번 답인데, 자, 선생님 한번더 물어볼게. 자, 이 문장 돼야 하는데. 자, 잠깐 여기 좀 보자. 아, 그녀는 had many friends. 아, 그가 had known. 댐 포메니 이얼스. 자, 이 문장 돼야 하는데. 이 문장은 안 되는 거지. 왜안 돼? 이건 지금 문장이 이제 어이구, 이건 내가 잘못 썼구나. 뉴로 돼 있어야 되는구나. 자, 시제가 안 맞았네. 자, 여기 좀 봐봐. 지금 이렇게 문장이 돼 있는데 이대로다면 지금 문장이 동사 두 개니까 두 문장이잖아. 그럼 뭐가 보였어야 돼? 접속사가 보였어야 돼. 그럼 접속사 안 보이잖아. 그러면 스미 이렇게 되면 접속사가 생략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치? 근데 이거는 주어 동사 대절에서 대시 생략된 구조는 아니잖아. 뭘로 봐야 돼?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됐나 이걸 봐야 되잖아. 근데 여기가 주어고 had 동사 목적 그대로 있잖아. 여기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될 수 없잖아. 그치? 이건 접속사가 없는 문장으로 틀린 거지. 근데 이건 어때? 이렇게 되면? 이건 맞지? 이건 목적어 빠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시 생략된 걸로 본 거지. 이건 접속사 있는 문장이지. 맞기 알아듣겠어?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좋지. 뒤에 목적어 있나 없나 이걸 봐. 그러면 되잖아. 그치? 요거 패턴 잘 기억해야 되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풀기로 하자. 응?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자, 수고하셨습니다.